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중급 담당하고 있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여러분들 제가 전 시간에요 그 여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려 시대와 조선 전기 여성의 그 가정 내 지위는 굉장히 높았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고려 시대나 조선 전기나 뭐 제가 율곡 이희 같은 경우에도 외갓집 와서 생활할 정도다. 굉장히 그 상속 같은 경우도 균분 상속하고 제사도 딸이 또 제사 지낼 수도 있고 근데 조선 후기 와가지고 이게 싹 바뀌어요. 재산 상속은 장남 위주. 제사도 장남이. 아들이 없네? 그러면 양자를 들여가지고 그 양자가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모습들. 철저하게 호적에다가 이제 이 이름 기재할 때도 남자 우선이에요. 남자 우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남성 중심의 어떤 그런 것들은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가문, 핏줄 이런 것들이 지금 외부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요. 예, 공격. 예, 그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핏줄을 강조하는 예,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우리의 인식 속에 그 남성과 여성이라고 했을 때 그 여성의 어떤 그 이미지, 이 이미지가요. 아직까지도 조선 후기의 어떤 잔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예.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조선 후기의 어떤 그 여성의 가정의 지위 약화라고 하는 그 잔재는 완전히 소멸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려시대와 조선 전기 때의 가정 내 지위, 예, 그 여성의 가정 내 지위, 예, 그 모습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남자들이 요즘 장가 가면요, 그 여자 집 쪽, 그 장인 장모님 쪽으로 많이 가서 산대요. 왜요? 애를 키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변하면서, 이 조선 후기 어떤 남성 중심의 어떤 가정 질서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더 변할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자, 오늘 또 사회 파트 한번 더 볼 텐데요. 그거 보기 전에 복습 한번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 시간에 사회 파트 그 신문지의 동요 배웠죠. 양반층의 증가와 상민과 노비수의 감소가 조선 후기 가장 큰 특징이다. 양반수의 증가. 양반층이 분화하죠. 권반, 향반, 잔반. 잔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 미래를 꿈꾸며 또 이 자식에게는 공부를 이렇게 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은 사실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집안이 많이,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내가 비록 고생하더라도 우리 자식만큼은 공부 잘 시켜서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켜야지. 라는 이야기 지금도 많이 듣잖아요. 그죠? 아마 그런 그 부모님의 심정이 지금 이 아들에게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들한테 책 한 권 더 사주려고 이렇게 열심히 자리를 짜고 있는 예,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 아주 먼 옛날의 모습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조동기 신문지 동의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림이었고요. 자, 이건 이제 청금룡이었습니다. 양반층은 이렇게 분화했고요. 아까 몰랑이 한번 봤고요. 중인들도 뭐 서울, 규장과 검서관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뭐 전문직 중인들의 어떤 신분상 소청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 상민들 중에서는요. 경영형 분홍들. 이 사람들은 납속책을 통해서 또는 족보의 매입 위조를 통해서 또는 이 청금록. 청금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학교, 예, 학교에 그 학생들의 그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다 그랬죠. 여기다 이름이 적히면 그 양반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이제 여기다 이름을 올리려고 한다든지 또는 향안 있죠. 향청, 유향소. 그 향청에도 이름을 올리려고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지금 양반을 막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들 확인하셨습니다. 그죠? 자, 다음 요건 여러분들 돈 받고 이 노비를 양인으로 풀어준 건데 거꾸로 얘기하면 노비가 지금 양이 된 거죠. 돈을 내고 양인으로 지금 된 모습들. 예, 손을 이렇게 탁. 도장을 찍은 그런 모습들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노비 수들도 지금 감소하는 거예요. 지금 양인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으니까요. 자, 이건 이제 전체가 제가 안 보여드렸던 그 사진인데요. 조선 후기 그 가족제도의 모습들 중에서 제가 지금 결혼하는 장면을 한번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아마 남자가 여자 집으로 지금 옛날에 그 혼례를 치를 때
아버지는 여자 집에서 이렇게 혼례를 치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모습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뒤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부인이 아니에요. 부인이 이렇게 나이가 많으셨겠냐? 아니겠죠, 여러분들. 굉장히 연세가 많아 보이시잖아요. 아마도 이거는 그 중매를 해준 그런 매파가 아닐까. 예, 그렇게 지금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 인물, 장가가는 이 친구. 네, 이분도 참 기분 좋아 보입니다. 표정이 이렇게 밝아요. 예, 색시가 예쁜가 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조선 후기 가족들의 모습 설명하는 그림 보여드렸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조선 후기는요, 가정 내 여성의 지위가 확 떨어지는, 앞에 있는 고려시대와 조선 전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확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은 향촌사회에서 어떤 사족들이 지금 분홍층 또는 수령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자신의 어떤 입지가 줄어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의 가문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장남 위주의 어떤 상속이라든지 장남 위주의 어떤 질서가 되어야만 자신의 가문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남자 중심, 장남 중심의 어떤 가족 제도가 형성되면서 나타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 잊지 마시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됐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 신문지 동요와 그런 가족 제도 향촌 사회 모습 말고 또 다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19세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19세기 이야기. 자, 19세기라고 하면 여러분들 정확히 정조가 언제 죽냐면요, 1800년에 죽습니다. 어쩜 이렇게 또 연도를 딱 맞춰가지고 돌아가셨는지 1800년에 딱 죽어요. 그러니까 19세기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정조가 죽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19세기 세도 정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조선시대 정치형 때 배웠습니다. 16세기 붕당정치, 17세기 환국정치, 18세기 탕평정치,